우리 눈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까? 정말 신기한데 40대가 안 넘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가까운 게 뿌옇게 보이기 시작해. 바로 노안이라는 거야. 또 눈이 건조해져서 뻑뻑하고 피곤한 느낌도 들게 되지. 그리고 끈적한 물새가 떠다니는 플로터라는 것도 생기는데 처음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물론 이런 변화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대신 건강한 눈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고 눈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아. 결국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으니 변화도 잘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노화에 따른 주요 눈의 구조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체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황변에 의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면서 빛투과율이 감소하고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경화로 인해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탄력성을 잃어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노안의 주된 원인입니다. 각막 변화에는 다음 증상이 있습니다. 혼탁 증상으로 각막에 혼탁이 생기면 시력이 흐려지고 빛 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막 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황색 반점으로 공막에 노란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 변화로 인해 공막이 혈관이 뚜렷하게 보이거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군의 압력 변화로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압 상승으로 안군의 압력이 높아지면 녹내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눈꺼풀 변화로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짐 증상으로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를 가리고 눈이 건조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샘 기능 저하로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눈물 생성 감소로 눈물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구조수적 변화가 유발하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화는 수정체의 탄력성 감소로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황반 변성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변성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여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증상입니다. 노화에 따른 눈 건강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4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 A, C, E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십니다. 눈의 휴식,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합니다. 금연 흡연은 다양한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참고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